자, 오늘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클럽 한민재 팀장 그리고 모스트인베스트 이청원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민재 팀장, 오늘장 간판주 왜 간판을 걸만한 종목인지 선정 이유,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SEMCNS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반도체 관련 회사고요. 반도체 테스트 장비 관련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이제 프로브카드라고 해가지고 세라믹 STF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일단은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5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2016년에 삼성전기의 세라믹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들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마지막 EDS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실리콘 웨이퍼입니다. 근데 이 실리콘 웨이퍼의 수율을 관리하는 이제 테스트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바로 프로브카드라는 거인데, 이 프로브카드가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세라믹 S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로 따지면 이제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프로브카드의 두뇌 역할을 하는 부분은 이제 SEMCNS가 또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또 자체 개발하고 있는 세라믹 STF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다양하게 응용을 하면서 제품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이제 D램 그 국내에서 최초로 D램용 세라믹 STF 생산 승인을 받아서 또 올해부터 양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D램뿐만이 아니라 그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서도 또 이제 이미지 센서를 올해 상반기에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 하반기부터 양산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제 뭐 마이크로 LED라든지 아니면 뭐 보안 시스템 온칩 같은 다른 쪽의 이제 제품이나 사업 부분도 계속해서 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SEMCNS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시세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도 좀 계속해서 좀 실적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들을 좀 꾸준하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세 보시면 한 16%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한 6%대까지 많이 밀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상승했던 이유가 뭐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일단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그 막판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좀 밀리면서 뭐 이 종목도 같이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제 매출이 이제 상향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은 뭐 오늘 이제 매수를 해 보시고 뭐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청원 차장의 오늘장 간판주 종목 선정 이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종목은 신원입니다. 지금 어제 오늘 국내 증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남북 경협주는 전반적인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기자회는 어제였죠. 북한과의 통신 연락선을 복원했다라고 하는 합의와 함께 기존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남북 간의 관계가 크게 위축되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남북 경협주 모두에게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원이라고 하는 기업은 경협주 중에서도 크게 네임밸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개성공단이죠. 입주를 가장 먼저 했던 기업이 신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남북경협주라고 하면 대기업으로는 현대건설과 현대엘리베이 등이 있지만 신원이나 인디에프와 같은 기업들 또한 주가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20분 넘어서 속보가 한 게 나왔습니다.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덕분에 신원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승을 어느 정도는 밀렸지만 결국에는 2시 20분 이후로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회복되고 있는 그런 국면에 분명 놓여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슈나 테마가 오래가기에는 역시나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처럼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매도를 고려하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설령 이후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 시세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매도 포지션 혹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정 부분 정리하는 관점에서 시장 그리고 해당 종목들을 바라보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그 샘CNS 같은 경우에 현재 6%대 이상 급등하면서 8,37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시총 상위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온 결과로 보여지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신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북 경협주들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 지금 14% 이상 상승하면서 2,225선에 지금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